세계인의 게임 축제 WCG 2010 철권식스 한국대표 선발전입니다. 8강 세 번째 경기 한동 선수와 박찬 선수, 레오와 잭입니다. 먼저 잘 바꿨네요, 레오. 좋습니다. 지금 뭐 벽 앞에서 공격도 그렇고 필드도 그렇고 지금 레오로 전체적으로 운영 괜찮거든요. 지금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레오로 바꾼 이유가 본인의 외모하고 비슷했기 때문이라는 뒷소문이 있었는데 확인될 만은 없습니다. 제가 꼭 한번 물어볼게요. 예. 자, 이어서 이제 박찬 선수 수상 경기 없습니다. 잭을 어떻게 쓸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잭이라는 캐릭터 대외형 캐릭터인 거 확실하고 지금 외모도 지금 범상치 않거든요. 지금 한번 저번에 그 레인 선수에게 고춧가루를 먹였던 그 김재우 선수처럼 이번에도 뭔가 화끈한 걸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 16강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지금 WCG 무대거든요. 어떤 잭일지 지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동욱 선수와 박찬 선수의 1세트입니다. 아, 처음 오, 괜찮네요. 예, 병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둘 다 벽 앞에서는 정말 공포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잭도 그렇고 레오도 그렇고 예, 한번 시원하게 붙을 만하네요. 전장 좋습니다. 자, 진짜 어떨지요? 일단 먼저 잭이 시작합니다. 오, 움직임 좋은데요? 오, 빠른데요? 슬래드 에머의 움직임이라든지 전반적인 펀치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지금 레오한테 어퍼를 함부로 쓰면 저런 연탄이라든지 13프레임 딜캐가 앞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행히 뜨지는 않는데요. 지금도 아, 콤보 약간 실수하네요. 아, 메가큰 수입은 연결됐습니다만 파이프라스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킥으로 1라운드를 떠났습니다. 한동욱 선수가 아직까지는 눈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의외인데요. 지금 한동욱 선수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네. 박찬 선수 이거 뭐 아, 대회에 16강 안 치르고 올라왔다고 하지만 운이라고 해도 운도 결국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지는도 실력이거든요. 그것들을 잘 얻어내는데 이번에 뛰었습니다. 한동욱. 자, 근계에 이어지는 이방단 상품도 좋고 지금 바닥으로 찍어 누른 다음에 심리전.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승포로 뛰었고 끝까지 갈 듯 마무리됐습니다. 아, 마지막 배절고 예, 간단하게 콤보 데미지 넣는 걸로 넣고 자, 지금 잭도 지금 보니까 첫판에서 간을 좀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시작합니다. 슬쩍 또다시 방패 큰만 끝으로 사용하는데요. 슬래드해머 하나 감들었죠. 또다시 앵커샤벨 지금 두 번 연속 히트를 시켰다는 건 아, 지금 저 공격은 걸리면 안 되는 공격이었는데 아, 그래도 퍼펙트. 야, 한동훈 흔들리겠는데요. 자, 박찬 선수 정말 의외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이거 이러다가 쉽게 먹힐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박찬 선수 슬래드해머로 도착합니다. 하나 진짜 긁었고요. 슬래지형은 이번엔 커버 위쪽 약보. 어, 저 어려운 콤보 지금 양식으로 들어올리는 콤보 굉장히 어려운 콤보인데 잘 때렸네요. 콤보 그렇습니다. 이병단 산책 이후에 뒤쪽 끌고 가는 건 이번에 잘 피합니다. 자, 잭도 예, 중단에 그렇게 심어놨으면 이제 캐터펄드 스로우라든지 좀 한번 큼 아, 딜캐 좋아요. 아픈 딜캐 토저포커킥 딜캐 좋아요. 자, 지금 이러면 끝나죠. 자, 이러면 왜 끝납니까? 버텼고요. 아, 끝내네요. 이런하게 외노퍼 마무리 예, 현명한 선택이었고 네. 지금 잭도 잡기가 좋기 때문에 잡기 같은 거 한번 노려볼. 아, 지금 시저스 오, 시저스 시저스 슬래지가 들어갑니다. 아, 조금 짧은데 박찬 선수 역시 아무래도 이게 대회가 예, 콘솔 대회다 보니까 경기다 보니까 조금 약간은 미스가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 걸리네요. 잡기 체력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일어나면서 건드렸고요. 어, 위험해요. 또 찍죠. 자, 한쿠마 한동욱 선수 위험합니다. 자, 지금 이거 끝내요. 실패고 어, 위험해요. 자, 하나 노려야 돼요. 자, 레오 노려야죠. 박찬 1세트 잡습니까? 자, 뒤에서 하나 넘어쳤. 야, 지금 오, 중단 공격 연타에 이런 지금 머신건으로 깔끔하게 지금 마무리하는 모습이고, 야, 이거 베일에 쌓여 있는 만큼 아, 좀 긴장했네요. 한쿠마 선수 지금 박찬 선수 상대로 지금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 네, 박찬 선수도 야, 끝까지 라운드는 다 썼습니다만 어, 본인 좀 행복해하는 표정. 아, 이제 좀 뭔가 되는데 그런 표정이에요. 어, 이런 큰 무대에 처음일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면 또 자기 고장이라든지 이런 자기 캐릭터의 강함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상대가 한동욱 선수. 아, 8강전 무대 최고의 무대입니다. 박찬 선수 다음 단계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지금 기습 공격을 당했어요. 일단 서든 택을 당했는데 그럼 이제 한쿠마 선수도 이제 더 이상 간볼 필요 없죠. 들이대야 됩니다. 지금 병맵 나왔어요. 둘 다 화끈하게 한번 한판 붙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퍼 시작합니다. 한동 선수 안쪽으로 이제 파고들 준비. 슬쩍 시작하죠. 원래
전술의 왕권이 나왔어야지 한동 선수가 뭔가 조금 막았었는데 이번 처음 나왔어요. 자, 지금 전술의 왕권에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공방 또 패왕좌강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제기 활로를 찾았는데 지금 공창각 좋아요.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한동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시켰답니다. 제기 횡보 능력이 있어도 덩치가 커서 지금 양쪽으로 방향으로도 잘 못 피하기 때문에 어퍼러시 지금 올라갔죠. 패드를 잡고 스레저머 벽 갔죠. 와, 데미지 보세요. 벽이에요, 게다가. 자, 지금 반지기 행보로 잘 나오는 모습. 잡기를 한번 끊어줬습니다. 잡기를 끊어줬습니다. 박찬 선수 아직까지 우세한 상황. 공참각 처범이고요. 전설의 한건 1차 들어왔고 또 들어가나요? 자, 오, 2차 또 들어왔죠? 똑같은 패턴인데 이거 이론상 못 막습니다. 중단 무섭고 못 앉아요. 자, 하나만 스치면 끝나는데요. 자, 레이지 상황 한동 선수. 아, 역시 되네요. 라운드 도착합니다, 박찬. 아, 박찬 단단합니다. 지금 예, 한 라운드 진 이후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공격과 수비 조화롭게 이루는 모습이고 하쿠마 선수 지금 경기 좀 안 풀리는데 저런 것도 당하면 안 되는 기술이거든요. 오! 유에스 또 올렸죠? 자, 하늘로 올라갔는데 지금 하늘 우주로 갈 기세입니다, 지금. 유에스 끝냈죠? 여기서 끝냅니다. 어, 마지막은 전반전 머신건 뭐 방발로 한번 끝나고 그랬습니다. 라운드 2대1 앞서갑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한동 선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벼랑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안정 좀 해줘야죠, 이번 한동 선수.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도 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인데요. 잭전용 콤보 때려주고요. 자, 벽에 걸고 던지기를 위치는 데 바꿨습니다. 잡고 이번에 못 풉니다. 아, 렌자키 못 풀었고 지금 예, 박찬호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공사가 더블 오, 위험해요. 레이지 경 걸렸죠. 헬프라스. 자, 지금 둘 다 도트 도트 이러다 이거 스레제머. 아, 이거 뭔가 헬프라스 말고 안정적으로 갔으면 그냥 이정으로 끝나는 건데 왜 이거에 무리를 뒀나요? 자, 박찬 선수 지금 설렙니까? 지금 손발이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지금 왠 지금 저 공보실도 너무 뼈 아프네요. 너무 뭔가를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일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나그랬으면 쉽게 갔고 지금 한동 선수의 역전에게 빌미를 마련해줬거든요. 자, 지금 빌미 완전 제공됐고 한동 선수 이겼다 가슴 쓸어내리면서 여기서 한 라운드 가져가서 세트를 가져가면 박찬 선수 더 이상 장담 못하게 됩니다. 자, 박찬 이번에 끝내지 않으면 한동 선수가 기세가 더 올라갑니다. 슬레제머 쫓아 들어갑니다. 자, 오버드라이브 전사 깨끗하게 때려줬고요. 지금 한동 선수 지금 상부 담고 기모 왔어요. 자, 패턴 나오나요? 들어가죠. 패턴 나와요. 패턴 나왔어요. 지금 아, 이번에 한번 원형으로 쭉 끌어줬습니다. 공창가 전소래냐? 잡기냐? 잡기. 아, 잡기. 자, 지금 실패 레이지에서 그대로 끝냅니다. 한동. 오, 아, 이래서 두 번 세트는 한동 선수. 야, 이러면은 쉽게 갈 길을 굉장히 어렵게 가는 박찬 선수입니다. 예, 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그래도 고속도로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돌아가나요, 박찬 선수? 문제는 서울 못 갈 수도 있어요. 모로 가도 서울 못 갈 수 있습니다. 좀 모로만 가고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 선수가 이제 기세를 살살 잡기 시작하고 재개됐으면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헬프레스 크게 계속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거의 뭐 왼발 지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서로 예, 한 명은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왔고 한 명은 지금 호랑이 완전 구석에다 몰았는데 지금 거기서 실수를 하고 너무 아쉽습니다. 자, 세 번째 세트에서 결판이 나겠습니다. 얼반 워존이 나왔네요. 참 먼 거리기 때문에 뭐 레오도 예, 양의식 삼출 같은 걸로 멀리 보낼 수 있고 잭도 오버드라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콤보 저 매드도저 같은 걸로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화끈하게 한번 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드도저라든지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연계기가 박찬선 선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하나 기다렸죠? 자, 한동 선수. 자, 이거 너무 서로 자비를 베풀어주는 모습인데 지금 딜패 1패로부터 지금 콤보도 멀리 보내고요. 뭐 심리전이 따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단 대비가 조금씩 약해 보이는 양 선수인데요. 이번 아래쪽도 다시 공천박 더블. 이번에는 약불 들어갑니다. 아, 콤보 쉽게 좋아요. 따내겠는데 1라운드 연결하면서 마지막 첫 번째 라운드를 따내는 한타를 성공시켰습니다. 한동. 자, 한동욱 지금 예,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공창각에 약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험해요. 자, 콤보 잘 때렸고요. 캐터필드 이후로 아래쪽 들어갔을 때 받기 실패! 하지만 병! 또 공창가 가나요? 한동욱! 자, 앵커로 지금 약간 간 보고 있고 자, 지금 커킷 허치고 지금 안 됐죠, 이번에는 막장! 그리고 박찬 선수 반격 만만찮습니다. 얘 지금 이거 경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고 지금 아, 정말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요. 네. 슬레제머 지금 그쪽 나왔을 때 오른 어퍼로 한번 뛰었습니다, 한동욱 선수! 좀 무리수였던 것 같은데 뭔가 네, 좀 약간 그 퍼니시먼트가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오, 지금 콤보 좋아요. 벽으로 가야죠. 안 걸립니다. 잡기 실패. 자, 잭. 저 오늘 버틸진 않았고요. 자, 저런 거 지금 머신건 같은 거로 견제. 그쵸, 머신건. 머신건.
좋아요 머신건. 자 앉아있어라 앉아라 앉아라 계속 강요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중단으로 요리하는 건데 머신건 지금 깔끔하게 잘했어요. 자 이 공중각이 살아납니다. 한동 선수. 자 일기각도 좋고 지금도 예 코나 이런 것들도 지금 바운드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아쉽고요. 네. 자기 실패 뒤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이번 라운드 쉽게 흘러갑니다. 자 박찬 빠져나왔을 때 기다렸죠? 아래쪽으로 KO 시키면서 라운드 스코어 2-2. 자 오버드라이브 2차가 상단이기 때문에 잘 앉은 모습이고 야 이거 8강 역시 박빙입니다. 아 박찬 선수 만약에 여기서 치면 굉장히 억울하겠는데요. 자 시저스 1차 들어갔습니다. 뒤쪽 빠져나왔을 때 컷을 위로 올리는 한동 선수. 아 이거 벽인데요. 벽이에요. 이거 벽으로 가면 아 걸렸죠? 위험해요. 전술의 패왕 지금 막장이지 한번 걸 건데 패왕 환경 좋아요. 또 다시 한 방! 자 지금 약간 실수하는 모습. 자 좋아요. 지금 하단 긁어야 됩니다. 하단 긁어야죠. 중단 들켜 못했어요. 아 빗나가면서 일단 레이지 새로 한번 올라옵니다. 1기가! 아 이거는 야 한동욱에게 아주 서울을 보내고 아 서울이 아니죠. 밑단계로 보내버렸습니다. 아 너무 원하겠는데 박찬 선수 웃고는 있지만 이거 지금 겉으로 웃고 있는데 내가 웃는 게 아니죠 지금. 왜 모로 가서 지금 서울 구경도 못해보고 돌아가게 생겼어요. 돌아가야죠. 자, 한동욱 선수는 반면에 크게 한숨을 쓸어낼 수 있는 크게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하면서 박찬 선수를 세트 스코어 2-1로 잡고 4강 진출에 성공합니다.